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좀 이야기 힘들게 번역이 됐죠. 또 다른 번역을 좀 봅시다. 사람들의 땅 위에 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다른 번역을 또 어떻게 했을까? 공동 번역. 땅 위에 사람이 불어나면서부터 그들의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아리따운 여자를 골라 아내로 삼았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 같은 얘기인데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여기 보면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근데 사람의 딸, 그렇죠?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참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서 결혼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결혼했다?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무슨 얘기가 이거?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사람이야. 얘는 하나님을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딸을 보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마저도 어떻게 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외모 지상주의가 됐다. 매력을 느꼈다. 뭐 하나님을 여자가 하나님을 믿든 말든 이쁨은 최고다.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가 될 상대방 여성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저 이쁘고 마음에 드니까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영적인 거를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상당히 뭐야 아주
타락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신이, 나의 영입니다. 성령. 주께서 말씀하시고,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하나님 영이 사람들과 다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항상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만 자꾸 조건적으로만 가니까 그게 아니야. 용서해야 돼. 이렇게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지금 않고 있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가 지금 없어서 이거를 영원히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이 다툴 수가 뭐예요? 없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다. 참 이제 지금 요즘 상태나 뭐 거의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의 영, 성령이 항상 사람과 그렇게 이게 뭐 다툰다는 말이 자꾸 무슨 말싸움한다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하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충고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다툼처럼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영원히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다 이거야.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즉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 다투지는 않으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결정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현재도 도저히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니 뭐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 상황이 이게 더 이상 앞으로 힘드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는 그도 육체입니다. 이게 조금 그래요. 자, 이거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사람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가 됨이라는 말은, 그냥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이 그럽니다. 인간이 뭐냐? 저도 한때 의과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사람이 뭐냐? 사람이 뭐 고깃덩어리지 뭐. 그 말이 사실상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고깃덩어리 아니고 뭐예요? 소도 고깃덩어리고,
개도 고기 덩어리고 고기 덩어리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는? 뭐 사람이 뭐냐고 물으면 뭐 고기 덩어리지 뭐 죽으면 흙대버리고, 예, 네. 그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라.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라는 말은.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육체가 아니고 뭐게? 영적인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으니 이 고기 덩어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고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인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제 하나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그 당시 노아 시대 온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뭐 고기 덩어리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계가 왔다는 거죠. 큰일이다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끝까지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지막이 뭐예요? 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도 지금 구원하고 싶어요. 아시겠죠? 근데 인간은 다 뭐가 됐어? 고기 덩어리가 돼버렸어. 그거를 구원해야 돼, 지금. 여러분, 고기 덩어리가 돼버렸다는 말은 살아서 밥 먹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뭐나 마찬가지라?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기 덩어리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성경은 육체라 그러면서 육체라고 부릅니다. 육체라 혹은 육, 그냥 고기, 또는 죽은 자라고 그럽니다. 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적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아닌 산자라고 그래요. 산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 중에는 산자가 있고 죽은 자들이 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인 자가 산자고, 뭐 교회 댕긴다고 해도 하나님을 그냥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육체이며 육이며 죽은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 살아서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나 죽은 시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노아 홍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꾸 살아있는 사람인데 하도 악하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내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잘못된 거죠. 이미 얘들은 뭐예요? 죽은 자,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얘기는 지금 그때 노아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되어 있었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는 뭐밖에 할 수 없습니까? 죽은 자를 벌 줄 수 있어요? 벌 줄 수 없어요. 그럼 죽은 자한테는 뭐 하나님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살려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살려 주는 일밖에 없어. 노홍수는 그런 얘기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다 온 그 당시에 인간들이, 지구상의 인간들이 다 죽은 자가 육체가 되어버렸대. 이제 하나님의 아무리 이제 다 이러고 해도 안 듣는다 말이야. 거기다가 벌 준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미 죽음을 그 인간들이 선택해버린 상태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오게 해서 죽여버렸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 그렇게 되면 이게 아주 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전제를 확실해졌습니까, 이제? 자, 여기 이제 또 이 얘기는 저 그냥 뛰어넘어 지나고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차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이제 이게 점점 이제 어떻게 돼가냐면, 이 자녀 교육도 이제 자꾸 뭐예요,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들이 나면 뭐가 더 중요해? 누가 힘세냐? 누가 용사냐?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뭐예요? 싸우고 전쟁하고 이제 이런 세상의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이제 장군 나와서 칼싸움해서 이겼다 말이야. 이제 운동 제압을 해도 전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 하고 그래서 누가 금메달 따고 그런 분위기는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금메달 따면 국가에서 상을 주고 하니까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달리기 또는 스케이팅 해서 세계에서 제일 빨리 달리면 뭡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면요. 다 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밥만 먹으면 뭐예요? 죽으라고 스케이트만 타고. 그래서 인간이 되겠어. 근데 그것만 이 세상은 조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만들고 야 하고 그 당시 그랬다. 오늘날도 그렇다. 자, 유명한 게 최고야. 그렇죠? 유명하면 뭐 벌어요? 돈 벌어. 그러니까 명예, 돈, 그다음에 권력,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관영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알고 보면 쉬운 말입니다. 관영이란 게 뭐냐면, 이 컵이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제 물을 부어. 근데 물을 죄라고 봅시다. 그 죄가 점점 해서 관영이라 그러면 드디어 넘쳐가지고 어떻게 넘쳐 흐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아, 사람이 순수할수록 이 맑은 물로 차져 있는데, 죄는 무슨 물? 고정물이야. 근데 이 처음에는 맑은 물로 꽉 차 있었는데, 고정물을 자꾸 부으면 어떻게 돼요? 맑은 물이 어떻게? 예. 네. 넘쳐나 버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컵 속에 남아있는 물이 무슨 물밖에 없어? 고정물밖에 없고, 그 고정물마저도 넘쳐 흐르게 됐다. 이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모든 인간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 죄가 관영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인간은 죽은 놈이야. 그렇죠? 살아있어 봐야 그 죽은 놈. 그건 지금 벌써 숨 넘어가진 않았지만 실제로 뭐예요? 생명 없어. 그런 얘기. 아시겠죠? 그런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노아 시대가. 자. 그리고, 죄악이 넘쳤고, 그 다음에, 그 인간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생각과 모든 마음속의 계획이 항상 뭐할 뿐이라? 악할 뿐이라. 지금, 여러분, 입시다, 뭐다 하면, 항상 뭐 생각밖에 없어. 자, 남이 못하기를 바라잖아. 남은 점수를 수능에서 잘 못하고 자기만 뭐예요? 따라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뭐밖에 없어? 그밖에 없고, 무슨 시험을 치면 나는 합격해야 되고, 다른 놈이 합격하면 나는 또 떨어지니까, 막 항상 경쟁을 생각해야 되고, 항상, 어떻게 하다가 보면 내가 잘리면 큰일이다. 막,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뭔가 진선미, 어떤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도 없다, 이 말이야. 세상이 정말 메말랐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고, 내가 말랐고 이 새끼들을 참 만들었을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일이 생길 줄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경학자들은 이런 말이 다 있는 걸 보면 이런 창세기는 수능털이다. 그렇게 얘기할 만도 하죠. 그렇죠? 다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셨더라. 네. 자, 이제 영어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영어로 본다는 얘기는 이런 번역들이 제 마음에 썩 들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repented라면, 후회한다는 말, 그 맞는 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비통하게 했다는 말을 it grieved라는 단어입니다. grieved. grieved라는 말은 자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지었었음을 후회했다. 네, 여러분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만든 목적이 뭡니까? 실험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주장하는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어느 게 의로우냐, 옳으냐에 지금 투쟁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 실험을 안 할 걸. 그럴 만큼 하나님이 감성적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하나님이라고 해서 싫으면 해야 되고 그 결과는 뻔하고 내가 이기는 거고 뭐 싶을 건 뭐 있어?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싫음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로 돌아갈 것은 뻔할 뻔자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도 뭐예요? 힘드시다. 그래서 그런 감성적으로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당히 무선적이다. 인간적이다. 그 인간적인 하나님이니까 인간으로, 인간 예수로 변해서 오실 수도 있을 만큼 인간적이신 분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죠? 뭐 이런 위대하신 존재로, 뭐 슬픔, 뭐 기쁨도 별로 없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 새끼들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참. 자, 그래서, 땅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 속에서 그리브 하셨다. 이거를 뭐 비통이니 또 뭐라고 했어요? 근심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 영어 성경 뭐 그리브다 그래서 그 그리브 맞아 그리브가 맞네 이 그리브라는 단어는 미국 가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별로 알려진 단어가 아니에요. 이 그리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슬픔이에요. 슬픔인데 종류가 달라요. 즉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리됐을 때, 헤어졌을 때 느끼는 슬픔을 그리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브는 그 속에 슬픔은 슬픔인데 참 발음이 비슷하네요. 그리움이 깃든 슬픔이야. 그래서 그리움.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워했다. 참 맞는 말씀이야. 왜? 왜 이 그리브라는 단어가 딱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으니까. 떠나서 지금 뭐예요? 죽은 자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고깃덩어리들이 될 수니까. 자기를 겉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처먹고 막 싸우고 막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자기를 떠나서 완전히 악하게 살고 있는 인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꼬라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리워하며 슬퍼하고 계시다. 이때는 박수 한번 쳐야 돼. 제가 아는 것에서 이 나무 새끼들 그래. 나가서 대질려면 대져도 난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말려도 너희들 곧 죽을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야. 그 성경 웃기지 말라는 얘기. 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제 이 그리브라는 게 참 좋은 말입니다. 거기에는 사랑, 그리움이 들어 있으니까. 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참, 여러분이 얼마나 그동안에 제 강의를 듣고, 이 활용을 또는 적용을 잘 하시는지, 아직도 못 하시는지가 이제 나타날 거예요. 자, 인간들이 그 모양, 그 꼴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왈. 내가 이 인간들을 지면에서 뭐예요?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육체가 되어 있으니까 싹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죽여버리겠다는 사람이 왜 그리우는 해요? 이제 이때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의 사랑의 감성적 표현 또는 역설적 표현을 적용해야죠. 어디다가 멸망시켜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립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왜? 지금 현재로서 이미 멸망되어 죽은 상태니까 그리운 거지.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그 죽음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그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겠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결국 인간들은 이미 멸망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멸망시키겠다면, 그 무슨 말이냐고. 그들의 멸망도 내가 멸망시킨 것으로
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멸망할 것은 이미 결정됐어. 아시겠죠? 자, 여기 하나 제가 빠지고 지나갔네요. 중요한 걸 하나 빼먹고 지나갔네요. 그들이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죽은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 중요한 걸 빼먹고 지나가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들에게 시간을 더 주고 싶다. 몇 년을 주고 싶다? 120년을 줍니다. 120년을. 이라는 시간을 허락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120년 동안 한번 기다려보겠다는 얘기예요. 혹시 그 120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120년 동안은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 노아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0년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단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지 싶어서 120년을 시간을 그걸 이제 소위 유예 기간이라 그러잖아요. 120년의 그 은혜의 기간이라. 아무런 자격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그들을 그냥 당장 어떻게 멸망시킬 수가 없어서 내가 120년을 기다리면서 노아라는 그 하나님의 종을 시켜서 한번 구원해 보겠다. 앞으로 120년 동안 이 고기 덩어리를 아시겠죠? 그러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박수. 와, 이것도. 그래도 여기서 이제 좀 그래도 이 그래도가 중요합니다. 그럴지라도 고기 덩어리가 돼 버렸을지라도 자기를 완전히 떠나 버렸을지라도. 그걸 빼먹고 지나갔어. 네. 네. 하나님을 믿는, 그렇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결국은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의 딸들의. 그만, 이쁘면 최고다. 해서. 자,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모든 것들이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하심이라. 결국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120년 동안 앞으로 열심히 노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시켜서 구원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냐 하면 노아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노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단 한 가정뿐이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고 며느리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덟 식구밖에 그 당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전하는 사람은 그 노아의 여덟 식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지면에서 멸망시켜버리겠다. 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이 그 이 자기가 지으신 창조하신 모든 이 세상의 인간을 멸망시켜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무시무시한 말 속에서 노아는 무엇을 보았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즉,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나님이 하고 있으나 노아는 이 하나님의 내가 이 지면에서 모든 인간을 싹 쓸어서 죽여버리겠다 하는 말이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하나님의 감성적 역설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노아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번역한 것은 여기 한글, 킹 제임스 밖에 없습니다. 되게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경은 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 했지만 노아만은 잘 봐줬더라 이 말이. 이게, 예.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느 게 맞을까? 그래서, 우리가 영어 킹 제임스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찾았다. 보았다. 뭐를 보았다? 은혜를 보았다. 어디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받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들을 이 죽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울고 계셨다. 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노아는 볼 수가 있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 봐도 여러분들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성적인 표현, 그 역설적인 표현을 보시고 감동을 받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영어 번역은 대략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킹 제임스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 한국어 번역이 이렇게 고약하게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특히 이 번역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 앞이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번역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은 철두철미하게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죠. 왜? 다른 놈들은 다 못된 놈들이니까 하나님이 확 죽여버릴 거고 노아만 마음에 들었다 이게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번역은 하나님 똥 만드는 번역이요 사실은. 네. 자 그럼 또 다른 번역 한번 볼까요? 아,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왜? 노아는 착하니까. 이런 이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한글 킹 제임스라는 번역본을 제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한글 킹 제임스도 또 가끔 가다 보면 엉뚱하게 번역한 게 있어요. 저는 다행히 미국에서 30몇 년을 살아가지고 미국의 그 영어의 정서를 제가 알거든. 오래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 영어 뭐 금방 배웠다고 해서 영어의 정서를 다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어떤 단어는 어떤 경우에 어떤 분위기로 사용하느냐. 일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 뭐 처음 배운 사람은 그저 뜻만 같은 만큼 갖다 붙여버리지만은 사실상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 거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말을 쓴다고 쓰면 일본 사람들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 그런데 뜻은 짐작은 해. 이 사람이 이 말 하려고 그러는구나. 웃기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지금 참 지금 폭력적 세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참 인간의 죄로 땅도 모든 것도 육체도 다 부패가 되어 썩어가고 있다. 이미 부패 그러면 뭐를 얘기합니까? 부패는 살아있을 땐 부패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야 부패가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야 생명이 없어져야 부패가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벌써 이 사람들은 부패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곧 좀 있으면 흙으로 돼버린다는 거죠.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뭐 하나님이 이 말하는 건 또, 자, 또 하나님이 또 다 때려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꾸 반복해서 뭐예요? 그래도 이거는 내 책임으로 돌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 자, 이게 이제 노아가 120년 동안 할 일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자,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홍수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방주 타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얘기니까 방주란 건 큰 배를 얘기해요. 그 이제 이때 이제 노아는 하나님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아, 홍수가 날 것이구나. 자,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의 규격까지 다 정해줍니다. 뭐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방주 구조도 다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라. 내가 곧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리니 무릇 하늘 아래로부터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홍수를.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보세요, 이 박사님.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은 뭐요? 죽이려고. 자, 여러분이 그걸 아세요? 이 사람들은 이미 뭐요? 고깃덩어리 죽은 자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도 120년이라는 그 기간을 줬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아멘. 그래서 노아가 그날부터 산에 가서, 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틈틈이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지금 홍수가 오게 돼 있다. 네. 홍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 방주에 타시오. 요즘은 120년 동안이라 그러면 사람 그러면 그거 뭐 우리가 120년 살아 있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는 노아만 해도 950살을 살았어. 그러니까 120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사는 그 일생이 950년, 960년, 120년이면 뭐,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 120년 후가 되면 홍수가 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럼 이 홍수가 왜, 홍수를 어떻게 일으키느냐? 그거를 이제 물리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네, 물리학적. 자, 이제 그거는 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 여기가 지금 창세기죠.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돼. 여기는 지금 창세기 6장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 이 본래, 여기 보시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땅은 형체가 없었습니다. 없고, 그 땅이, 이 지구가 창조될 공간은 뭐로 쌓여 있었어요? 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 네. 그 여기 보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다. 왜 어두움이 있어요? 네. 빛이 없어. 여기는 땅이 창조될 곳은 어둠이 있어. 어둠이 있다는 말은 죽음이 있다. 왜? 네? 맞아. 여기는 사단과 악령들이 가두어져 있는 무엇이기 때문에? 감옥,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 이 우주 공간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제서야 뭐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 속에서 태어났죠. 하나님을 만날 때 그제서야 생명의 빛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빛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로 꽉 둘러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의 표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듯이 그 물덩어리 그 안에 지구가 창조될 것을 사랑으로 품고 있었다. 그 어둠일지라도 품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악령들도 하나님이 볼때 뭐예요? 불쌍하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왜? 그 빛이 있으라 해야 사단도 악령들도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곳에 태어난 존재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생명적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도 들어오고 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서 갈등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지구를 창조해야 됩니다. 지구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 가운데 뭐가 있어라? 창공이 있어야 지구를 창조합니다. 물이 가득한데 창공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 물을 나누어야 돼. 물을 나누고 그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창조해서 그것을 창공이라고 그래. 그 옛날 성경은 궁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이래서 이제 홍수라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칼로 물베기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을 나눠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물을 나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물을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데 물을 나눌 수 있는 건 뭐예요? 에너지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힘을 가하면 물을 쫙 나눠서, 창공을 만들고, 그 창공 안에 지구를 만들어서, 그래서 위에 물, 아래 물, 먼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물을 나눴을 때 하나님이 물 나눠줘라 할 때 하나님은 그 물을 나누는 뭐예요? 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홍수는 어쩌면 나옵니까? 하나님이, 제가 그저께 원자 핵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뭐예요? 이 조그만한, 이 맹랑한 여자를. 이 이쁜 여자를 존속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이러고 있다 이 머리카락 하나도 그래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당시에 물을 나눴잖아요. 그 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홍수는 어떻게 하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거두어버리 막 물이 합치면 그게 홍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때 그거를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거두기 싫은 거야, 지금. 그렇죠. 거두기 싫은데 120년을 더 기다리겠다는 거야. 그래도 이미 떠났지만, 그래도 그 방주를 만들어 놓고 무조건 들어오라는 거야. 들어오면은 홍수가 나도 뭐예요? 그러니까 홍수는 이미 나게 되어
있어. 왜? 그들이 하나님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은 그 물을 나누고 있는 그 힘을 거두실 수밖에 없게 돼요. 있는데 그거를 120년을 지금 연기해 준 거야, 지금. 아시겠죠, 이제? 예. 예. 아니, 너무 새끼들 내가 어떻게 죽여버릴까, 이것들을. 예, 홍수가 그 괜찮겠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홍수는 올 수밖에 뭐예요? 없어. 왜? 사람들 싫다니까.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120년이 지났습니다. 몇 명 들어왔게, 방주로? 한 명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전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몇 명 들어올지 하나님이 알았게 몰랐게? 알아요. 한 명도 안 들어올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아.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120년 기다려서 기다려 본다고. 이 자식들 한 놈도 안 들어올 테니까 연기할 필요도 없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당히 그런 하나님은 냉철한 이론적 하나님일 뿐이요. 왜? 안 들어올 거 하나 안 들어온다. 그런데 뭘 기다려, 120년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처리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려도 한 사람도 안 들었다면, 120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사실? 빙신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빙신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면서, 그래도 그냥 당장 끝내버릴 수가 뭐예요? 없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성격,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런 성격.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그렇죠? 다 알면서 뭘,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0년이 지나서 드디어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홍수는 결국은 하나님의 뭐다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다. 하나님의 통곡의 눈물 속에서 지구상에 그 모든 인간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대로 죽었다. 제가 하는 것 같으면 하나도 안 슬펐을지도 몰라. 뭐, 저것들이 다 이미 선택한 건데, 뭐. 그래, 뭐, 노아 여덟 식구나 방주 태워가지고 또 한번 재차 시도해보지, 뭐. 그 놈의 새끼들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런 놈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는 누가 그렇게 해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프게, 그 갈라놓은 그 물을 어떻게 해요?
갈라놓은 그 하나님의 힘을 거둬버렸습니다. 그러고 다 죽었어.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노아 식구만, 하나님 잘 믿는 노아 식구만 남아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그러면 이제 정말 착한 사람들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홍수가 끝나고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또 이런, 또 이렇게 죄의 세상으로 또 변해버렸을까? 그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그 노아의 여덟 식구로서 시작한 이 세상이 또다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을 돈벌이하는 도구로 쓰고 교회도 뭐하고 뭐해요? 사고 팔고 안 되네요, 요새. 권리금이란 게 있다니.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어떻게 하다가 또 그렇게 됐나? 그 여러분이 조금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거는 내일 아침에 계속하겠습니다. 자.